버리실 겁니까? 지금 제 입에서 다 책임지겠다 이 말 나오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? 기회를 주는 겁니다. 오 부장이 과오를 뉘우치고 바로잡을 기회요. 결국 김우성 풀어준 것까지 제가 다 뒤집어 쓰라는 말씀이군요. 칼자루는 부장님도 쥐고 계시다는 걸 은밀하게, 그치만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. 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셔왔습니다. 굳은 일, 힘든 일 다 했습니다. 근데 결과가 이것입니까? 죄송하지만 저 혼자 못 죽습니다. 제 입 한번 열면 검찰총장 임명식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. 오 부장 흥분한 것 같은데 차라도 한잔해요. 지나치면 넘치는 법이죠. 넘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. 오 부장 나를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. 깨진 잔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 관계야 그럴 수 있나?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. 선택은 오 부장이 하는 겁니다.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끝은 내가 결정하겠지만. 새겨 듣겠습니다.